여러분들 족제비하고 단비하고 구분할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족제비래요. 이게 단비래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 동그랗고 같은 과예요. 근데 단비가 더 크대요. 족제비는 좀 작고요. 제가 족제비와 단비를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까요? 고속도로입니다. 출근길입니다. 지난 어제네 어제 6월 12일 6월 12일 05시경? 아 요새 5시면 이렇게 훤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가 엄청 길잖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라 차들도 없네요. 5시 21분. 뭐야? 아유, 이 와우! 다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오! 이분이요. 야, 저걸 깜빡이 비상등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보세요. 비상등 소리가. 이때 비상등 켜지네요. 저걸 어떻게 보셨죠? 이때 비상등 소리 커요. 저기 저 단빈 족제비인지 모르는데 몇 메터요? 하나, 둘, 셋. 한 70여 메터 앞인데. 저 조그만 거 움직이는 거 이거 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등 켜셨어요. 지나가다가 가로막혔죠. 전부 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우, 이 단비들! 지나갈 줄 알았는데! 으아! 안 죽었다. 그러시면서요, 변호사님, 출근길에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양이보다 작은 족제비가 빗물 배수구에서 나와서 죽자고 뛰네요. 이때 뒤차가 오나 비상등 켜면서 그럼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 중앙부대로 길이 막혀 있으니까 되돌아옵니다. 왕복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뒤에 차가 안 온 것을 보고 급제동했어요. 저 아까부터 이제 뒤쪽을 살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담비 하면서 급제동했는데요. 예. 그런데 만일 제가 급제동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가 저를 들이받으면 그러면 저는 이유가 있는 급제동인가요? 동물은 동물일 뿐 이유 없는 급제동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급제동에서 뒤에서도 그냥 들이받았으면 그럼 나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기 때문에 뒤차 100%일까요? 아니면 동물인데 동물은 동물일 뿐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서 나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투표 시작! 네. 이유 있는 급제동이다. 94%. 동물은 동물일 뿐 이유 없는 급제동이다. 6%. 살아있는 생명 중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급제동 안 할 분이 계실까요? 미리 봤는데? 저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블박차가 미리 비상등까지 켜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으면 뒤차가 조심했어야죠. 만약에 뒤차가 그냥 달려 덧붙였으면 뒤차 100%라는 의견입니다. 이분께 마음은 더 큰 걸 주고 싶은데요. 뭘 좀 보내드릴까요? 메탈 쉐이크 텀블러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이분께요. 워라이즈 스프링 운동화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저렇게 미리 발견하실 수 있었을까? 시야를 멀리까지 보셨으니까 발견했죠? 정말 한 70m 정도 놔두고서 비상등 깜빡깜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발만 신습니다. 제가 신어보니까 편해요. 그래서 저는 20발만 신어요.